저는 한국에서 4살 아들 도준이를 홀로 양육 중인 미혼모 강문정입니다. 저는 아직 29살 비교적 어린 나이로 한국에서 미혼모들에 대한 온갖 편견과 눈초리들을 받으며 홀로 열심히 양육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꿋꿋하고 밝고 해맑은 모습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2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자폐 스펙트럼으로 의심을 했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한테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그건데, 그게 증상이 심하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활동이 가능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잠이 심각하게 없다든지, 아니면 스위치 같은 거에 집착을 해서 스위치를 계속 껐다 키는 행동을 반복을 하고, 이름을 불러도 호명작용이 전혀 되지가 않고, 같이 노는 것보다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근데 또래 애들 보면은 이미 문장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느리긴 한 건데, 이번 년 8월 달부터 평소에도 엄마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발음은 많이 부정확하지만 뭐 그 이후로도 계속 많이 호전은 되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셨는지? 아이 아빠랑 우연히 아이를 가지게 됐고,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이 아빠의 폭력성이 많이 두드러져서 도저히는 같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법적인 혼인관계를 가질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헤어지게 돼서 미혼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분께서는 그 임신 사실을 아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혹시? 처음 같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내가 아닌 것 같다며 또 폭력적으로 대하고,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 얼굴을 맞는다든지 몸을 밀친다든지 배를 찬다든지 그런 식의 행동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서도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계속되셨나요? 첫 데이트 폭력 때 생긴 아이가 지금 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심하게 크게 폭력을 당해서 바로 신고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감정을 울릴 정도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에 너무 취했었다, 미안하다, 자기가 미쳤었나 보다 하고, 저도 그게 첫 폭력이었기 때문에 믿었는데, 그 뒤로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돼서 저도 울어도 보고 똑같이 맞대응도 해보고 미친 척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전 남자친구분께서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하거나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육권까지는 아니지만 아이가 보고 싶다, 자기가 이제 다시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믿어달라, 만남을 가지면 더 다시 구렁텅이로 빠질까봐 그 만남조차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헤어지시고 나서 어떤 생각들이 스치셨는지? 기저귀 가방 하나에 아이 급한 짐 챙기고 제 속옷까지 두 개를 챙겨서 나왔어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얘를 굶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초반에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뭐 지인이나 가족분들한테는 알리시지 않고 계속 생활을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일단 아이 아빠의 폭력 사실을 세세하게는 아니고, 폭력이나 그런 성격 때문에 갈라서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 가정 자체가 사실혼 관계에서 실패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정말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까지 매몰차게 하셨던 것 같아요. 미혼모로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아이를 일단 홀로 양육하다 보니까 일을 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 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뭐 그런 굴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제 상황이 힘드셨을 때 아이의 입양을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아이 입양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아마 그 영향이 저도 엄마 손에 못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키우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꼭 키우고 싶었어요. 아이와 살아가려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시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시설에 입소하자마자 바로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수도 없었고, 일단 대기를 걸어놓고 시설 내에서 주방 보조랑 뭐 시설 청소 같은 거를 하면서 근로를 하게 해주겠다 해서 3개월 정도는 거기서 아기를 업고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어린이집 입소를 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근로도 계속 이어왔었어요. 그럼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무리 미혼모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들 대부분 일하시고 잘 사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신다거나 부모님이 근처에 사신다거나 어쨌든 부모님과의 교류가 있는 가정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일가 친척이니 지인이니 없이 혼자 오로지 애를 양육하다 보니까 애가 무슨 열병이라도 나면은 며칠을 못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또 퇴사를 해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일은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 이제 본인 외에 또 아이까지 경제적으로 돌봤어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돌보면서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실 수 있었는지. 정부 지원 같은 거를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정말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정부 지원이 자꾸. 그래도 답이 없으니까 한 3, 3번 넘게 시도 끝에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그래도 지금은 생계비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미혼모를 위해서 마련된 기관이나 또 단체 같은 게 존재하나요? 네, 한국 미혼모협회라고 있고요. 뭐 아예 기저귀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분유 먹는 아이들은 분유 후원이라든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그럴 때 정말 친정도 없고 그런 미혼모 저 같은 미혼모들은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여러 식으로 많은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2009년에 미혼모들이 직접 만든 단체인데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와서 아이를 키우자 해서 만든 게 저희 단체입니다. 혹시 그러면 도움을 주시는 다른 미혼모분들은 몇분 정도 계신가요? 2016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전국에 한 2만 5천 명 정도 미혼모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한10% 정도가 저희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엄마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아이를 선택하면서 가난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이 키우다가도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수없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입양을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 미혼모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협회에 대해서 알고 연락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혼모 커뮤니티 미스 맘마미아라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하고 있어요. 강문정님처럼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신 엄마들께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겠어요? 지금 혼자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걸다 떠안으려고 하지 말고 저희하고 같이 와서 저희하고 도움도 받고 교류하면서 어려운 건 나누고 좋은 것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힘드셨을 때, 또 이제 아이 외에도 본인의 삶을 챙기고 싶으셨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또 그런 상황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속해서 생활에 나아가실 수 있었는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아이가 있는 게 저한테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드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화들이나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마트에 갔었는데 한 번은 이것저것 물건을 다 결제하고 아이가 먹고 싶다던 과자도 다 골랐는데 계산할 때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물건을 내려놓고 왔는데 그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당시에 잔고가 있는 줄 알고 장을 보러 갔는데 분명히 잔고가 있었는데 장을 보고 있는 중에 우유 배달비가 빠져나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아이랑도 같이 있었고 아이가 고른 과자까지며 뭐 온갖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두고 와야 해서 그때가 아마 제일 생활고를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아이가 커가면서 생활비 같은 부분이 조금 더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거나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신가요? 금전적으로 아이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 있어서 힘들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최근 들어서 치료비다 뭐다 지출도 많은데, 아이가 파리바게뜨 그 초코, 막대 사탕 초코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콜릿 가격이 너무 비싸서 두개 사고 싶다는 거 하나 사게 해주고 오늘 먹고 싶다는 거 내일 먹으러 가자고 하고 그 초코 막대 하나도 힘들어서 못 사주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또 얼마나 큰걸 요구할까 앞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커서 이 영상을 봤을 때또 알았으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를 정말 먹지도 자지도 않고 다른 엄마들도 그렇겠지만 열심히 열심히 키웠어. 그러니까 뭐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고 되게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은데 항상 건강하고 지금처럼 누구보다 밝게 웃는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어. 오늘 강문정님의 사연을 듣고 아시안보스 팀에서 사실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희가 괜찮으시다면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지금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은 저희 아시안보스 팀의 파운더로 계신 스티븐님을 모셨는데,
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고요. 저도 대충 이렇게 소식을 좀 듣긴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스토리를 이제 자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좀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우선 제가 이렇게 좀 100만 원을 좀 준비했거든요. 좀 받아주시고. 100만 원이 이제 많은 돈은 아니죠? 아니요, 저한테 엄청 많은 돈이에요. 저희가 치료비를 저희가 치료비를 한 5달을 커버를 할게요.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우선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